이제 순수하다 생각 드는 저희 초웅 언니. 야!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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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우리 팟빵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콘텐츠는 홍칭 랜덤박스 콘텐츠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홈쇼핑에 뭐 홈캐스트가 되는 거예요. New kitchen gun. 근데 자기가 뭘 파는지는 몰라. 어디로 가야 하오? 정해가지고 높은 낙찰가를 받은 팀이 이기는 걸로 할 건데 빨간색을 누르면은 마이너스 5점 깎이는 거고 파란색은 낙찰가예요. 아, 5점 도출. 아, 아. 이거에 제가 제한을 둘 건 아닌데 이 사람의 말빨이 진짜 괜찮다, 이거 진짜 사고 싶게 만든다 하면은 이제 낙찰가를 누르시면 되고. 런닝맨에서 나왔던 거 비슷하네요. 맞아요. 나이... 맞습니다. 아 혹시 실온 때 있었어요? 실온 때 우리 집에 늘 있었습니다. 아니야 진짜? 하나를 탈의하자. 자 그러면 누구랑 팀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이제 팔는데 우리가? 아,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예은 씨랑 저랑 매일 밤마다 이제 같이 할 거 없을 때마다 전화해가지고 이 물건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아 근데 굉장히 그럴듯해요. 잘 어울려요 확실히. 혹시 이 물건 어떨 때 쓰세요? 예은 누나가 이제 화가 많이 나거나 슬플 때 제가 이제 이 물건을 이용해서 되게 힘든 말이 돼요. 아, 그러면 보통 이 물건을 어떤 사람한테 권유하고 싶어요? 저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권하고 싶어요. 아 이걸요? 이거를 이거를 부모님께. 그럴 수 있어요. 부모님한테 권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물건을 남이 뺏어가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 화가 나죠.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부모님께 선물을 해드렸어요. 아, 진짜? 네, 저희 부모님 받고 굉장히 좋아하셨기 때문에. 이거 혹시 소스는 보통 어떤 걸 찍어 드세요? 네, 열린 거 까먹었어. 네. 저는 개인적으로 붉은색도 좋아하지만 흰색 계열도 굉장히 좋아. 잠깐만! 여기 흰색 소스! 아 여기 흰색 소스 쓴다고? 안 사. 아니요 왜요? 저 안 사요. 안 사. 왜 흰색 소스 쓰는데? 아니 모든 소스가 잘 어울리지만 저의 개인적인 취향으로 흰색 소스. 안 사. 진짜 안 사. 안 살 거야. 안 사. 끔찍해. 그런다면은 마음껏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예, 하지 맙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흥미가 있었는데 방금 흰색 소스 발언에서 모든 게 떨어졌어요. 맞아요. 장년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빨간 소스를 썼을 때와 하얀 소스를 썼을 때 어떤 사람한테 각각 추천하겠습니까? 빨간 소스 누구에게? 하얀 소스 누구에게? 빨간 소스는 저희 와나나님한테. 아. 이제 순수하다 생각 드는 저희 초웅 언니. 야! 그러면은 권한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초웅님? 네. 공짜로 준대요. 받으시겠습니까? 안 사. 돈 안 내야 되는데 공짜로 준대요. 안 사. 필요 없어. 네, 안경님만 말씀을 하시고 공팔이파시는 별로 안 하실 것 같은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또 당신들이 굉장히 외로울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 난 공감해. 외로울 때 어떻게 쓰나요? 본인이 외로울 때도 이걸 사용하시나요? 진짜 저 매일매일 써요. 좀 이제 막 이제 어루만지고 이제 좀 가끔씩 먹기도 해. 그러면은 먹을 때 소스 어떤 거 찍어 드세요? 나야 다른 거. 아 한산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야 공파야 너 조만간에 빨간 소스 찍었다. 너무 이제 시간이 지지면 안 되니까 이거 파는 건 여기까지 하고 앞에 나와서 한번 자기들이 뭘 팔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게 뭔데? 피규어 대 찍어. 악녀님 대체 저기 흰색 소스를 왜 바르는 거죠? 그게 나한테 어울린다고? 나도 추천해주고 싶다고. 정말. 아 죄송한데 와나나님. 네? 제가 와나나님한테 왜 빨간 소스를 버렸는지 알아요? 네. 이 피규어는 이 대가리를. 안녕하세요. 아니 저 게임은 게임이지. 자 그러면은 다음. 저희 한번 설명을 시작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날마다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잠깐만요 블루 점수 왜 마이너스 150이 됐어요? 누가 눌렀어요? 저거 이미 졌는데?
아니 이게 안 와. 너무하잖아요. 아니 저거 저 정도면은 파는 게 아니고 게임이 생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빚 때문에? 일단 오케이, 저희 오케이. 얘기를 들어보시고 네? 이제 사고 싶으면은 그때 이제 마음을 바꾸시면 되는 거니까. 네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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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 상품이 이게 되게 굉장히 효도 상품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께도 좋은 선물. 부모님의 어디에 줬나요? 부모님 어깨나 마사지 해줬습니다 이거. 아 마사지. 예 마사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효도 상품이에요. 그래서 너무 설날이잖아요. 부모님이 선물로다가 이거 한번 패키지로 한번 이렇게 선물을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가격적으로 저는 지금 이거 있습니다. 제 집에 있어요. 아 죄송한데 저 이거 부작용은 없나요? 아 부작용 너무 기분 좋아서 더 살 수 있어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대충 쓰려면 약간 어느 부분에 쓰는 거죠 몸에? 아 이거 부위마다 달라요. 부위마다. 부위마다. 네. 제일 추천하는 부모님한테 사드리고 싶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이게 보온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체 쪽에다가 많이 착용하는 게. 하체요? 저 지금 이게 하체 쓰고 있습니다. 떨림 보이시죠? 어? 아 좋다. 떨림이 그 떨림이 아닌 거 같은데. 아 왜요? 떨림까지 있다고? 어쨌든간 이제 여러분들께도 좋고 이제 전 연령대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지 그럼요. 않을까. 너무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전 괜찮네요. 전 사겠습니다. 어디 포인트에서 사게 된 거죠? 어? 아, 효자 상품이랬잖아요. 효자 상품에서 따고요? 두 분이 추천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요. 꼭 말씀드리려고. 아, 사자 사자 사자. 아니 우리 합니다. 야 파는 건 잘 팔았는데 우리 아직까지도 못 넘었어 저 점수를. 점수? 분명 사는 걸 누르는데 점수가 안 내려. 이 누나가 빨간 버튼에서 눈을 안 떼요. 결국 우리가 꼴찌잖아요. 저희도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네? 뭘 팔았는지? 네. 아, 하체 그렇게 좋다고. 근데, 맞아. 하체 왜 써요? 근데 그거를. 팀 앞에 해주시겠어요? 예. 오와 대박. 이거 너무 쉽지 않나? 네 전 벌써 봤어요. 저는 봐버렸기 때문에 바로 해볼게요. 저는 일단은 뭐 학창시절에 일진들을 괴롭힐 때 이걸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탈출하고 있어요. 일진들이 괴롭힐 때마다 이런 용도가? 이걸 이용해서 일진들을 황구녕을 내줬어요. 어떤 식으로 일진들을 괴롭혔나 이걸? 이걸로 일진들 눈앞에서 후루룩 흔들어주면 일진들이 막 겁먹으면서 막 주렐랑을 쳤거든요? 키나? 좋아요 왜 구독을 눌러주세요. 병신 새끼. 아 진짜 아 겁먹 아 맞아 맞아. 틀릴만은 아니야.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거를 막 흔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진짜 학폭 위원회에 걸려가지고 내가 막 혼날 뻔한 적도 있고 그랬어. 와 이거 겁먹긴 해 이거 들고 있으면. 초홍님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보통 이거 네? 그 싸울 때 말고 어디에다 쓸 때가 많을까요? 아 싸울 때 말고도 이거는 좀 호신용으로도 좀 괜찮기는 해요. 이걸 호신용으로? 이게 또 여성분들이 혼자 다닐 때 좀 네. 무섭거든요. 밤길 돌아다닐 네. 때 좀 무서운데 네. 이걸 호신용으로. 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가오는 괴한한테 이거 한번 딱 휘둘러주면서 맞습니다. 멋있는 데서 한번 딱 날려주는 쓰시나요 순간? 그럼? 아 그럼요. 제 근데. 캐릭터 봐주세요. 이 표정으로 꺼져 라고 말하면 와 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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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한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야. 이건 좀 사야 돼. 무조건 사야지 이건. 질문 있습니다. 이거를 아, 만약에 아, 선물을 한다면 어떤 연령층한테 주는 게 좋을까요? 20대 초반 분들에게 좀 선물을 많이 주고 싶은데 아 그분들이 만약 원하신다면 제가 쓰던 걸 좀 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좀 많이 쟁여놨거든요. 난 이거 몸에도 좋나요? 저는 실제로 5분 전에 사용하고 왔어요. 네, 방송 중이긴 했지만 저왕토홍님은 이거에 대한 동아리 모임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이거 없으면 할 수가 네, 없어요. 맞습니다. 이건 내 인생 말이 안 됩니다. 마담님 이런 네. 동아리가 있어? 마담님 혹시 이걸 입에 넣어보신 적은 있으신지? 입보다는 겨드랑이 끼고 있으면 몸에 온도 유지가 달려가지고 그걸 끼고 있어요. 이 아, 체온 유지에 좋기 때문에. 아 보온 효과도 있군요. 네네. 색상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거 있나요? 색상? 저는 약간 크롬 반짝거리는 거. 아 내 눈! 반짝거리는 거? 네 크롬 재질. 반짝거리는 거.
바나나님 굉장히 하드하시네. 아, 왜냐면은 저는 동아리 내에서도 부회장 정도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깊어요. 네네. 저는 이 전문성에 저는 산다고 해주고 싶네요. 네네. 난 초우님 이걸 지금 나눠줄 수 있다는 거에 나는. 아 그럼요. 저 바로 나. 그럼요, 그럼요. 제가 5분 전에 쓰던 것도 드릴게요. 방에서도 지금 50에 60에 산다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제 머릿속에 썸네일 미친 듯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초우 언니가 주는 건 좋은데 저 사람이 방금도 썼다 겨드랑이. 라고 얘기한 거에 굉장히 좀 저는 충격을 아 그렇긴 해. 아니 저희가 했었을 때는 뭐 흰색 소스 때문에 아주 그냥 폭발을 해가지고 그냥 막 떨어뜨리시더니 이제는 그냥 막 좋은 거밖에 안 보이시나 봐요? 소독 잘합니다. 소독 잘해요. 소독도 한번 물어. 저기요 제가 드릴게요. 한 번만 써주세요. 제가 요구사항 있는데 경멸원인 시선을 줄 수 있나요? 짜증나게 하지 말고. 아, 야 사자 사자 좀. 오케이 오케이 낙찰 낙찰.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긴요. 저희가 감사하죠. 이제 확인해도 되나요? 내가 빡키를 했다. 네 확인하세요. 네 확인하셔도 됩니다 이제. 어? 일진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말이죠. 5분 전에 사용한 것 같고 겨드랑이 끼고 있으면 아 이런 씨발. 와 정말 와나 님은 이걸 동아리까지 들었다고? 네 제가 이거 일각에도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동아리 들려요 부회장님. 아 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이거 이제 한 턴 정도 돌았는데 다음 팀 들어가기 전에 우리 물 한 잔만 가지고 올까요? 어? 어 뭐야 뭐야 아니 악녀가 다가오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 형 스타킹 꺼내 빨리 스타킹 꺼내. 야 휘두른다. 이거 어떨 때 쓰나요 이런 걸? 뭐랄까 이제 방에 들어오니까 이제 좀 혼자 이제 외로운 거. 저희 죄송한데 곰팡이파님 제가 하나의 플래그만 세워두겠습니다. 지금 본인의 발언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요 왜요? 아 안돼. 나는 나네 나네요 나네 나너요 아따까 스키떼 스키 스키떼 노래답게 주요 이요 사케떼